안녕하세요. 네. 앞 시간에 저희가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외국의 경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아직 저는 독일을 잘 몰라요 라고 하면 앞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 우리가 사회보장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독일은 이 1883년 건강보험을 필두로 해서 1884년에 뭐요? 그래 이제 바로 나오겠죠.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폐질보험. 지금으로 따지면 연금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순서를 갖고 뭘 했어요? 사회보장 입법을 성공을 하죠. 사회보장 입법을 성공을 하는데 뭐가 있었다? 네,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의도된 음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독일은 이러한 사회보장을 통해서 뭐예요? 코퍼라티즘을 자유주의가 앞서고 있는 그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도 과연 독일과 같은 음모가 있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1830년대요.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휘그당과 토리당. 어렵다, 그죠?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자유주의가 확산되잖아요. 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들 정당도 어떻게 되냐면 개편의 수순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특히 희그당이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 중산층을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흥 상공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자유당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희그당이요. 자유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의 역사를 알려고 그러면 이 당의 변화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뭐 교재를 읽을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휘그당과 1830년대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이렇게 양대 정당으로 있다가 휘그당이 이후에 뭐예요? 자유당. 자유당으로 뭘 하면서 자유당으로 가요? 그래요. 어떤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흥상공업 이러한 분들을 같이 유입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당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네,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그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희그당, 토리당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 쓰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자유당은 다시 노동당으로 갑니다. 이 노동당이요, 자유당의 힘을 얻고 노동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남아요? 노동당이 남아요. 지금은 이 자유당이, 지금 영국은 이 자유당이 또 다른 당명을 갖고 이렇게 약간 삼자구도를 걷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34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때가 중요한 해인데요. 뭐냐면 개정빈민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개정빈민법? 아가가. 우리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민법에서부터 시작하죠. 아, 이거 설명하면 시간 너무 갈 것 같은데. 구민법. 엘리자베스 구민법 들어보셨죠? 1601년에 엘리자베스의 구민법, 빈민법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구민법이나 빈민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하냐면 뭐 정주법이 만들어지고요. 뭐 자급자법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버트법, 스펜핸랜드. 물론 이 안에도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빈민법이 만들어지고 정주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국인세를 걷게 되는 거죠. 교구 단위로 국인세를 걷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빈민법이 길버트법, 스플레멘드법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원의 구조, 구호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교정원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빈자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구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쁘잖아. 그렇게 해서 이 스플랜랜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개정빈민법을 만든 거예요. 개정빈민법, 개정구민법 같은 거예요. 신빈민법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좀 다르다라고 했죠. 이전 거랑 다른 거라고 했죠. 자유주의랑 신자유주의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속성을 갖고 되는데 뭐냐면 이전까지 좋았던 구민의 혜택이 점점점점 좋아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좋아졌는데 누구는 부담이 돼요?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억누르기 위해서 뭐예요? 개정 빈민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는 어떻게 해요?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한 거죠. 그렇게 해서 1860년대, 그러니까 1838년에서 40년 사이에 뭘 하냐면 노동자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동자 운동. 이러한 노동자 운동을 한 것은 뭐냐면 선거권을 달라, 피선거권을 달라, 뭐 이런 운동이었어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1867년에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주어진 거예요. 즉 전부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뭐예요? 정치에 이제는 참여하게 된 거예요. 1860년대 이후에 노동자가, 영국의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동조합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자유당과 연대해서 뭐예요? 자유당과 연대해서 노동자가 자유당과 연대해서 뭘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누구랑 자유당이랑 같이 연대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거죠. 이후에 출마를 해서 당원이 되잖아요. 한 명, 두 명 이제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안에 삽입돼 있다가 독립정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노동당이 탄생을 하는 거죠. 1900년 초에요. 노동당은 이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두 수의 아주 약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의석을 점점 늘려나가다가 1910년 이후에 자유당,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당이 어떻게 돼요? 희그당, 자유당, 노동당,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자유당. 이 자유당은 노동당을 대변하는 거죠.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 자유당이 18년에 노동당에게 제일 야당의 자리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유당.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은 국민보험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 국민보험법은 뭐하고 뭐냐 하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들 건강보험은 뭐죠? 네, 건강보험은 우리가 어디에서 했어요? 이미 독일에서 했던 거잖아. 건강보험은 이미 독일에서 했었고 실업보험은 독일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독일은 뭐 했어? 건강산재연금을 했잖아요. 근데 영국은 국민보험법에 뭐를 포함하냐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를 포함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누구의 합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윈스턴 처칠. 그죠? 그죠? 전쟁에서 참패를 했던, 그러면서도 또 마이크 연설, 윈스턴 처칠의 마이크 연설이 또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있어. 최근에 내가 우연찮게 아주 재미없는 영화를 봤는데 죄송해요. 그게 윈스턴 처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적어도 뭐 하나는 잘 살렸냐면 그 마이크 연설을 하는 그 환경, 배경에 대해서 그 뒷배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그 마이크 연설, 독일군과 대적할 때 독일이 핀란드를 정복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이 상당히 위기감에 직면했을 때 마이크 라디오 연설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네, 그러한 일을 했던 윈스턴 처칠과 로이드 조지? 네,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과 같이 이걸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조지는 뭘 주도적으로 했냐면 건강보험을 주도적으로 이제 발의, 기획을 했고요. 윈스턴 처칠은 아까 얘기했던 실업급여, 실업보험에 대해서 짠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은요, 상당히 다양한 난항을 겪어요. 반면에 실업급여는 큰 난항이 없었어요. 일부에서 소수한 의견들이 있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누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게 없었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만 설정하면 되는 거였죠. 반면에 건강보험은 달랐어요. 건강보험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미 누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독일이 먼저 시작하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독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강보험과 유관 기관들이 있죠. 공제조합이라든지 건강 의료보험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라든지 이러한 유사 조직들과 계속 마찰을 빚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어쨌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국민보험의 제1부는 아까도 말했던 로이드 조지가 만들어내는 뭐예요? 건강보험이에요. 이 건강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제조합, 보험, 의사 등과 같이 강력한 뭐예요? 기득권 집단들과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반면에 실업급여는 그렇지 않다. 약간 순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1906년에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토리당을 누르고 양대 정당인데 둘 중에 누군가 한 정당이 장악을 할 거 아니에요. 토리당을 누르고 1906년에 집권을 한 자유당이 이전의 빈민법, 개정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정책을 입법하고자 했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은요, 보수당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은 보수당이었는데 이후에 1904년에 자유당으로 입당을 하고 사회보험의 반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뭘 하냐면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어필합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독일이 이미 그러한 주장으로 뭘 했어요? 사회보험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11년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은요, 건강보험과 실업급여로 구성이 되는데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약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보험의 제1부는 로이드 조지가 만들어낸 건강보험이고 제2부는 실업보험이죠. 자, 건강보험을 봅시다. 자, 건강보험은 이미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은 없었어요.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은 없었는데 공제조합에서 이미 조합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작았겠죠. 그러나 공제조합은 이미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공제조합은 건강보험,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이 도입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다, 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해?
라고 대적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어떠한 당근을 주냐면요. 그래? 그러면 이것의 운영권을 너희가 지금까지 유사한 일을 해왔으니까 이것의 운영권을 너희에게 줄게. 결국은 건강보험을 만들면서 운영권을 누구한테 줘요? 공제조합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제조합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왜? 운영권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에게 크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런데 공제조합과 또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영리업체가 뭐예요? 보험회사였다라는 거죠. 자, 공제조합과 보험회사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제조합에게 뭘 줘버렸어요? 운영권을 줘버린 거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우,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의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자기들하고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공제조합에게 줬다라는 거죠. 보험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공제조합은 이렇게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약간 규모가 있잖아요. 이미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모도 있고 또 그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도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운영권을 어디에다가 보험회사에 주면 보험회사는 지금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그대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큰 투자 없이. 그리고 국가도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으니까 안아도 되니까 공제조합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운영할 만한 충분한 장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줬어? 공제조합에 준 거야.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국가는 이 보험회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근을 준 게 뭐냐면 이 사망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건강보험에서 사망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미망인 급여와 고아급여를 폐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건강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았다? 네네. 아, 이거 어휘력이 좀 딸려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약간 경쟁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에다 포함시키지 않은 거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또 이제 건강보험과 이제 쇼부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누가 있어? 의사들. 자, 의사들은 어차피 공제조합이 그동안 이 아까 공제조합이 건강보험의 역할들을 일부 해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사한 일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하든 저 누구예요? 새로운 건강보험에서 하든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너희들 또 돈 깎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의료비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차피 공제조합도 그 일을 했었네 이제까지. 그냥 공제조합의 스트레스 받나? 국가의 스트레스 받나? 아주 큰 차이는 없었던 거예요. 없던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인정해주기에는 뭔가 좀 아깝다라는 거죠. 기회이면 기회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에 어떤 것을 설정을 하냐면 소득이 일정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건강보험에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좋죠? 여기까지는 어차피 공제조합에서 간섭을 받든 뭐 건강보험에서 간섭을 받든 이제까지 받던 건데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좋아, 좋아. 그래서 이 일정 소득 이상의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공제조합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의사들을 이제 다 포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짜잔 탄생합니다. 독일보다는 좀 어렵죠. 그냥 이거 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국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잠시 후에 다음 강의에서 미국을 보는데 미국은 그게 또 안 됐던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자, 다음 지금 영국 하고 있으니까요. 영국의 실업보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반면 실업보험은 아까 건강보험은 조지가 주도했다 그러면 실업보험은 윈스턴 처칠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실업 보험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때요? 순탄하게 진행됐다라는 거. 왜? 독일도 하지 않았던 사회 보장이기 때문에 이거 뭐 독일에서 했네 안 했네 말았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일부 논의들은 있었겠죠. 보험료와 그 급여의 종류를 정액제로 할 것이냐 뭐 정률제로 할 것이냐 이러한 일부 논의들은 있었겠지만 순탄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유당 정부가 국민보험, 그죠? 자유당이 1906년에 집권하면서 1911년에 국민보험 도입에 앞장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과 같이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방파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일도 사회, 노동자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 그죠? 사회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보험은 사회주의자가 반대하고 자본주의자들이 반대했잖아요. 반면에 찬성한 계급은 어때요? 지주, 융커 계급이라고 하는 그 융커들만 찬성을 했었던 거잖아요. 융커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 동일한 뭐예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민보험에 서둘러서 국민보험을 서둘러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영국에는 이미 있는 사용자 조직들이 이미 있었죠.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왜? 보통 기업체가 있으면 이 기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 조직이 있을 텐데 왜 영국은 없었냐면 영국의 기업체들은요 일반적으로 가족 중심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노조들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어차피 식구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일하면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조들도 크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조직, 기업체들이 연합한 이러한 조직도 별도로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노령연금, 이제 노령연금, 사회보험의 노령연금의 논의 과정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자본가들이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이 자본가 계급들은요, 일괄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비중이 높은 탄광, 탄광 있죠? 탄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료, 이게 사용자와 이용자가 각출해서 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외국 기업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노동자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회보장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 보험료에 부담이 되는 높은 임금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이. 반면에 외국과 경쟁을 갖추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뭔가 우리 기업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쟁력이 필요한 곳은 어때요? 사회보험 도입이 그나마 좀 쓸만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아니죠. 이 사용자 조직은 약간 통일되지 못한 의견들을 그냥 토로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반면 노동자 계급은 어때요? 대체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었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반면에 페이비변 사회주의자들은 어때요? 반대하겠죠. 왜? 이 영국,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이 뭐 사회보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방파제가 되고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도 국민보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출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보험이라는 게 각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출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실제로 각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이 이러한 사회보험의 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여성은 뭐가 없다? 보험료를 각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고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국민이 평등한 것을 원하지만 페이비안 사회주의자처럼 평등한 것을 원하지만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아까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혜택이 요구되나.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아, 그 노동자는 대체로 그냥 수용하는 목소리였는데 가난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동안 국가에서 간섭을 해서 자기들이 잘 된 게 별로 없는 거야. 국가에서 간섭을 하면 그냥 쟁탈하기 위한 것이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간섭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공제조합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십시일반 모으면서 상호 부조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그나마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뭔가 한다 그러니까 또 견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신뢰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입장에서 저소득층의 노동자들도 반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민보험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국민보험 개정과요, 영국의 국민보험 개정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독일은 아까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데 누구와 결탁해서 융커 계급이라 그래서 지주들과 결합해서 헤게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영국은 어때요? 영국의 처칠은 이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보험을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 독일과 유사해. 반면에 차이점은 뭐냐면 독일은 지주, 융커 계급을 위해서였지만 영국은 오히려 부르주아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 계급과 노동자 계급들이 이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융커 계급이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 영국은 자본주의자들이 수혜를 입는 그래서 지주들도 반대를 한 거죠. 이게 영국에 대해서 영국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오버를 했어요. 막 토리당, 히그리당, 자유당, 노동당, 보수당 이러면서 중간에 좀 매끄럽지 않게 막 넘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들으시면서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독일하고 같은 것은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로 이 사회보험을 도입을 했죠. 반면에 독일은 융커들과 손을 잡고 자본주의자들의 반발을 산 거죠.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자본주의자들의 손을 잡고 지주들의 반발을 샀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독일과 영국이 전부 다 사회보험을 입법하는 데 성공한다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